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예, 지속된 심판입니다. 제목이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예. 묵상 제목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들은 다윗 왕에 대하여 이제 반기를 들고 이제 반역을 결정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의 후궁들, 그리고 다윗이 보낸 후세, 또 다윗이 보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 아마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외에 다윗의 편을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세가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다수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다수결과 민주주의를 멸시하는가? 인간의 제도를 멸시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막무가내가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분명하고 거룩한 원칙을 따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정은 민주주의로 되지 않습니다. 다수결로 되지 않아요. 가정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희생과 헌신은 동의를 얻어서 되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래야 될 필요와 목적이 가정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재정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짝짓기가 필요하고 또 같은 움막과 울타리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헌신과 참된 희생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환경이 조성되어서나 아니면 다 그러기로 동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렇게 결단하고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가정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집, 주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책임을 질 사람, 책임을 지울 사람, 또 다수의 의견을 몰아서 할 수 있는 일, 배가 산으로 갑니다. 제국은 그렇게 해서 대세와 힘과 명분을 얻고 세상에서 커져가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든 칼로 자기가 망하고 자기들이 세운 명분으로 무너지고 그 다수결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 다수를 얻은 것 같지만 그 다수는 힘이 없는 다수입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불신앙의 그 다수가 약속의 땅을 가는 것을 거부했지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두 사람만이 찬성했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의 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나 불합리가 아니고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길이 100가지 같지만 옳은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소수가 아니라 옳은 길입니다. 내가 가야 될 옳은 길, 그것은 항상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둘이든 열이든 백이든 천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길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화기관을 주셨는데 물구나무를 서고 음식을 먹어도 식도를 타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너무 먹으면 토하겠죠. 그래도 어지간하면 물구나무 서고 먹어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길은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시집 가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농가밭에 할 일이 많아 나는 갈 수 없어. 노아의 시대와 같이.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쁜 그 일을 다 멈추게 하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할 거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너희 인생에 청천벽력 선구 한번 내려보면 그 다음에는 너희가 무엇을 할 거냐? 너희의 그 바쁜 일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부자에게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부른다면 너의 그 투자가 너의 그 염려가 너의 내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것은 다수를 얻어서 위세를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의 대표 단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돈으로 살리고 우리들의 일터로 넓혀서 살리고 예. 밥해서 날라서 살리는 것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대표 단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되고 우리가 좋은 소식이 되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못나고 어려운 중에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어떠한 경우에도 길은 하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예, 세상의 트렌드에 눈치 보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사는 것,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 대한 어디선가 모반과 반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선가 소리를 지르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미안하게도. 그래서 우린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먼저 믿던 이들이 무슨 일인지 담합해서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이리저리 이합집산하면서 교회를 떠도는 무리들이 생겨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길을 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마음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제목이 하나 있는데 한 번도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어요.
잘잘법이라는 거예요. 잘 믿고 잘 사는 법.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주제들을 이것저것 들이대서 약간 물타기 전략 같은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보려는 것 같긴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주제는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권태에 빠지고 뭔가 짜증이 나 있는 사람들을 달리는 이야기들을 거기다가 이 사람 저 사람이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목사님도 있고 교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유명세를 타고 거기에다가 영상을 올리는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면 관두지. 누가 달래서 물타주기를 바라는지. 또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올려대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미안해질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괜히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어서 너희들 힘들게 만드는구나.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서기 위해서 예수님이 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 하는 사업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자식들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우리가 건강하든지 아니면 병이 들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우리의 생명을 이제 주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주님 위해서 살아보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잘 되고 어떻게든지 뭔가 좀 이뤄야 되는데 주님이 안 따라주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우리도 다윗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구원 역사 위에서 물맷돌 들고 양치던, 소똥 냄새 나던 이름 없는 무명에 버려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등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모델로 보는 이유는 그거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죽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러면 다윗에게 이른 것처럼 다른 모든 지혜가 따라 붙는 것입니다. 삶에 사는 모습이 모델이 될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그네로 살면서 여기다가 집을 사 말어. 예. 아니면 저쪽으로 가 말어. 예.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만 예. 거기에 대한 답이 어디 있나요?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나요? 아니죠. 주님 위하여 주님 기쁘시게 하는 길 한번 선택하면 좌고우면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우선순위죠. 하나님의 백성의 기계입니다. 압살롬 따위가, 아히도벨 따위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백이 천이 모여서 소리를 지른 듯 그것들이 알겠습니까?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압살롬의 곁에 다윗 왕가에 있던 두 명의 결정적인 인물이 그의 편에 갔습니다. 한 명은 아히도벨이고 한 명은 호세입니다. 둘 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다윗 왕국을 차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힘을 얻었고, 그런데 후세가 또 왔습니다. 그에게 제가 이 후세는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짐한 사람인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냈죠. 그리고 그에게
이 정보원의 역할을 줬습니다. 후세는 더블 토크에 능한 자다. 말장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이 헷갈리게 만드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근데 왕이 누군지가 모릅니다. 다윗왕 만세인지 압살롬 만세인지. 압살롬이 후세를 떠보는 거죠. 17절에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의 사람인 걸로 아는데 네가 왜 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그때 후세가 또 더블 토크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자꾸 뜨끔하게 하죠. 누군지 얘기는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다윗이 택한 자라는 말인지 자기가 택한 자라는 말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택한 자는 아니고, 예, 자기는 빼앗은 자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후세는 이제 압살롬을 안심시키죠. 내가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예, 그를 왕으로 인정해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압살롬이 안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믿어야죠. 실권자들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믿어야 차지하는 거죠. 그가 믿는 도끼가 얼마나 허약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런 계책은 두 가지 벌써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이지만, 첫 번째는 백주 대낮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라. 그거는 아주 패역무도한, 잔인무도한 그런 부족들이나 하는 짓이죠. 아니면은 제국의 아주 잔인한 군주들이 하는 짓이죠. 그런 일들은 적어도 문화민족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악랄하게 자기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를 보여주려는 거지만, 무지한 군중들은 그 모습을 보면 아마 떨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로 우리의 군주가 되었구나라는 권세를 인정할 거라 그런 거죠. 예, 세상적으로 볼 때 아히도벨의 이 약육강식 전략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장막을 옥상에 치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죠.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하고 또 패역합니다. 아히도벨의 두 번째 계략은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자기가 특공대를 조직해서 바로 다윗을 쫓아서 아직 다윗이 전열이 정비되지 않았을 때 바로 쳐서 다윗만 죽이면 된다는 것이었죠. 다윗 한 사람을 죽이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가서 다윗을 바로 기습하고 공격해서 다윗을 먼저 죽이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 얘기도 옳았습니다. 문제는 그 자기가 옳다 여기는 생각이 하나도 그대로 될 리는 없다는 것이죠. 후세가 다윗 편에 있기 때문에 역시 압살롬의 마음을 어지럽히죠. 지금 그래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지 않으면 일을 그르칠 것이다 하고 얘기하죠. 결국 후세의 전략이 성공하고 아히도벨은 다윗을 치는 데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패한 데에 대한 깊은 수치와 자책으로 아히도벨은 자살하죠. 이것으로 아히도벨의 반역과 그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압살롬을 도와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배신하고 그가 이루려고 했던 꿈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살이들의 꿈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들이 이리저리 붙어서 하루살이의 꿈을 펼치다가 예, 실패하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들을 동정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루살이는 되지 맙시다. 세상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사람들에게 전혀 사례가 되지 못하고 잊혀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마치 레스토랑이 이 집에 오늘 이게 맛있고 내일은 저게 맛있대 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맘먹고 갔더니 어때요? 그날 문 닫았죠. 또 맘먹고 갔더니 주방장 휴가 갔어요. 그래서 패시죠. 그러나 뭐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입니다. 또 귀 기울이면 어딘가 맛집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할 겁니다. 그렇게 흐른 인생에 남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휴가를 가서 이번에 가니까 너무 좋았다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휴가가 아 이건 좋았고 그게 평균치라고 살다 보면 한 번은 바가지 쓰고 그랬더니 한 번은 가니까 너무 잘 만나서 그게 평균치라고요. 차를 사는 거 평균치라고요. 한 번은 되게 애미기고 차 때문에 늘 공장 다니고 그랬더니 또 한 번은 중고차인데도 비교적 수명이 오래가고 손이 안 타서 아주 잘 찼는데 그게 평균치라고요. 인생의 길은 오르막 내리막 조금 이득 보았는가 했더니 어디다가 다 집어넣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오늘 음식이 맛있었으면 내일은 이상하게 맛없는 게 걸리고 그냥 그런 것이죠. 아무도 거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루살이처럼 세상에서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거기에다가 인생에 기준을 두고 살 것입니까? 그래서 충동적으로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한번 되어보려고 했던 나는 왕이로소이다. 압살롬은 나팔소리와 함께 그렇게 흉내를 냈지만 그의 백일몽 금방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삶은 몰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행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우리들에게 스토리라인을 보지 말고 스토리라인 속에 숨어있는 그 대화와 그 마음과 기도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행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업이 뭐였더라, 자식이 어떻게 됐더라, 여러분의 집이 크바수가 어떻게 되더라, 하고 있는 일은 뭐더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나눔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을 보는 것.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입니다. 선교지나 사역지에서 사역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오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분이 키가 몇이고 혈액형이 뭔지, 학교를 어디를 나왔고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것은 보지 않습니다. 제가 독일에 와서 처음에 스위스에 가가지고 인텔라켄 보통 스위스 가면 처음에 거기 가잖아요. 융프라우 가고 인텔라켄 라우터브룬넨 그 다음에 융프라우 요흐 그거 올라가는 거잖아요. 융프라우 요흐 올라가려니까 인텔라켄 역에서 기차표 파는 아저씨 줄 서갖고 이렇게 보니까 4개국어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표 파는 거니까 How much? 하면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잘합니다. 거기에 이태리 사람도 오고 영어 쓰는 사람 제일 많이 오고 뭐 당연히 독일어 쓰는 사람이 있고 불어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4개국어 그냥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여기서 표 팔 게 아니라 외무부 장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표 팔고 앉아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역자들 모임이 있어서 암스테르담에 가서 암스테르담에서도 누가 가이드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역시 그러더라고요. 손들어 보라고. 언어 손들어 봐라. 독일어 쓰는 사람한테 독일어 쓴다. 영어 쓰는 사람 영어 쓴다. 맞네 그러더니 불어 쓰는 사람부터 손들었는데 오케이 다 하겠대요. 그러더니 다 하더라고요. 뭐 자기가 아는 내용이니까 외워서 한다고도 하겠지만 질문하고 다 대답하고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관심을 놓았어요. 이쪽으로 승부할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가이드나 인터라켄 영무원만큼도 못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껏해야 두 가지 언어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거 아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매님, 형제님 요새 뭐 하세요? 독일어 그 전설의 베츠바이가 안 돼서 내년까지는 베츠바이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요? 집을 사가지고 수리하고 조금 이렇게 배치하고 이런 데 한 1, 2년은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요? 우리 아이 좀 어떻게 이렇게 세팅해주고 이런 데 그러면서 인생을 보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길을 걷지 않고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차별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닻을 내리고 마음을 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우리들의 뭐를 했느냐, 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행간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탕류가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카누를 잘 타고 계곡을 내려갈까? 그러기 위해서 카누 잘 타는 법, 믿음 생활 요리조리 잘하는 법, 잘잘 뽑아보니까 늘 그런 얘기를 하면 헌금은 어떻게 할까요? 십일조는 꼭 해야 되나요? 그런데도 뭐가 안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막 화가 나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건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처세가 아니죠. 선 굵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 그 편에 손을 들어주시는 거죠. 아히도벨은 자살하고 페류나 압살롬은 자기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서 왔든 페륜에 대한 대가는 분명하죠. 그가 자랑하던 그 잘난 무거운 머리털이 그를 이스라엘의 숲속의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달았습니다. 자기를 다윗 왕에게 돌려보내려고 드고아의 여인까지 동원시켰던 요압은 그러나 변했습니다. 사람 믿을 거 아니죠.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의지할 거 아니죠.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 죽이지 말아달라 그렇게 부탁했지만 요압은 듣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매달린 것을 보고 죽이지 않은 그 부하에 대해서 불같이 나무래고 직접 가서 가슴을 창으로 뚫습니다. 부하들이 사정없이 달려들어서 그 압살롬을 난도질했습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죽었고 다윗의 마음은 슬픔이 가득 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필귀정의 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동시에 슬픔도 같이 얹습니다. 다윗도 그 길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슬픔을 주시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슬픔 앞에서 애곡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무슨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오고 홍수가 오고 해일이 오고 팬데믹이 오고 우리가 두려워할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을 가게 하시는가 그게 두려운 거죠. 다른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게 두려우면 압살롬처럼 사는 거죠. 다른 게 두려우면 아히도벨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나? 누가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일은 그렇게 단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가 얘기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루살이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길 가운데에 이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심판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알기가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용히 숨죽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아하, 이것은 지속되는 심판이요.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이요.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은 피난처, 피할 길, 그리고 다시 돌아설 길, 회복의 기회 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점으로 돌려 세우는 거 아니죠. 예.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업그레이드 시키시죠. 그리고 다윗의 집을 내가 너에게 sure house, 예, 든든한 집을 주리라 하신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어가고 계시죠.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천년 사랑은 헛되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세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적의 심지를 흐트러 놓으실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패륜이 이기면 세상에서 승리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자,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의 붉은 줄을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그 붉은 줄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